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김훈입니다. 저보고 무슨 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겨우 말을 준비해 왔는데 저는 늘그 소설이나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말하는 것을 늘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잡사를 아주 싫어하는데 또 세상 잡사를 끝없이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참 모순된 그 욕망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 지역의 고등학교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수능 고사장에서 어떤 풍경이 벌어졌나를 관찰했습니다. 나는 5시부터 8시 반까지 우리 동네 고등학교 고사장 네 군데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일산에는 학교가 많아서 학교가 촘촘히 붙어 있어서 돌아다니기 별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특별히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내 눈으로 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할 주제가 될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말을 해보겠습니다. 아침 5시에 고향 교육청 앞에 경찰과 시험 문제를 호송하는 트럭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찰의 호송을 받으면서 시험 문제지가 각 고사장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무장 경찰관 두 명이 시험 문제 한 통마다 두 명씩 들러붙어가지고 각 고사장에 시험 문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호루라기를 부는 그 교통 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불어댔고 그 경광등들이 막 번쩍거리면서 그 차들이 달려왔습니다. 이 차가 한 6시 전에 딱 고사장의 시험 문제가 배치가 됐고, 6시 반부터 이날 일출이 6시 한 40분쯤 됐는데, 6시 30분 무렵에서부터 어둠 속에서 이른바 그 응원부대 학생들이 그 정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응원부대 애들은 고1이나 고2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피켓에다가 수능 대박이라고 썼습니다. 대박 터지라고. 수능 대박. 재수 없다. 라고 썼습니다. 재수라는 것은 없다. 대개 수능 대박 재수 없다. 라는 피켓을 들고 문 앞에 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린나이 가스통, 그 부탄 가스를 때는 린나이 골로를 학생들이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뜨거운 물을 끓여서 그 커피, 이렇게 끈끈한 커피 있죠. 그 통에 든 거, 봉지에 든 거, 먹으면 끈끈한 느낌이 나오는 그 커피를 끓이고 또 사발면, 컵라면을 끓여가지고 고3 학생들을, 수험생들을 먹였습니다. 애들은 꽹과리를 때리고 피리를 불고 1학년, 2학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3학년 애들이 오면은 가서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시험 잘 보라 그러고 어깨를 두들기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걸 봤는데 작년보다는 이 응원부대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신종 프로의 영향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올해도 역시 응원부대는 많이 나왔습니다. 응원부대 애들을 보니까 1학년, 2학년 남학생, 여학생들인데 걔들의 표정은 매우 발랄하고 예뻐 보였어요. 내가 보기에. 그리고 그 7시부터, 7시 반부터 고3 학생들이 이제 고사장에 입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3 애들이 몰려오니까 응원부대들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꽹과리를 때리고 뭐 만세를 부르고 수능 대박을 외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들어 학생들이 들어간 애들을 봤더니 학교 안으로 이제 들어간 고3 학생들을 봤, 물론 재수생들도 다 같이 들어갔죠. 근데 학부모들이 애들을 태우고 왔어요. 학부모들이 자가용 승용차에다가 고3 수험생들을 태우고 와서 그 아버지가 운전을 해 갖고 와서 아버지는 고사장 앞에 딸을 내려주고 그 아버지는 또 차를 몰아서 직장으로 갔습니다. 거리에 내린 아이는 멀어져 가는 아버지의 차를 향해서 안타깝게 손을 흔들고 그랬습니다. 자동차를 몰아서 직장으로 가는 아버지는 그 백미러로, 아마도 백미러로 작게 사라지는 아이들을 봤겠죠.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 틈에 섞여서 경쟁을 해야 하는 자기 자식의 모습이 백미러의 그 아래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직장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차가 막혔어요. 가다 보니까. 아버지 차가 가는 걸 봤더니 그 앞에 네 고래 차가 막혔어요. 새벽에 차가 막혀서 기다리는데 그 아이를 내려준 아버지는 차창을 열고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그 네거리에 차가 막혀 있는데 아버지의 차는 제2열쯤에 있었고 제 차가 막힌 제1열에는 항상 그렇지만 차가 막, 그 네거리에서 차가 신호를 대기할 때 우리나라의 모든 네거리의 풍경은 그 제1열의 퀵 서비스가 나옵니다. 오토바이 대열이 1열로 쫙 도열하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말하자면 그 거리의 야생동물처럼, 거리의 맹수들처럼 목숨을 건 생존의 투사들이죠. 난 이 사람들 보면 참그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삶이라는 것은 땅 위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괴롭지만 저것은 참 경건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퀵 서비스는 역동적이고 정말 생존의 투사들이죠. 맹수들이지. 그 사람들이 제1열에 도열해 있고 신호를 기다려 그 뒤에는 딸을 고사장에 내려준 아버지들의 차들이 제2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내가 본현 사실이니까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또 왔어요. 어머니들은 거기 와서 기도드리고 그 전날 절에 가서 뭐 기도드리고 그 수능 기도라고 그러는데 절에 갔대요. 수능 때 드리는 게 수능 기도고 본고사 때 드리는 건 본기도예요. 어제는 이제 수능 기도를 다 드리고 이제 와가지고 다그껌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그 빌고 있더군요. 근데 학생들은 학교 안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갔어요. 여학생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더니 어떤 여학생들은 거울을 꺼내서 화장을 고쳤어요. 그때 봤을 때이 판에 화장을 또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남학생들은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마 재수생들이 3, 3, 5 쭈그리고 앉아서 한숨을 내쉬면서 담배를 피우고 여학생들은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40년 핀 담배를 작년에 끊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그 40년 동안에 시작된 그 무서운 업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고사장에서. 여학생들은 그 화장이란 여자의 그 지옥과 같은 업, 그 업을 또 시작하는 고사장에 가서. 이 학생들은 거기서 시험을 봐서 자기 인생을 결판낼 뿐 아니라 남자의 업, 또 여자의 업을 거기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사장 풍경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또 가서 빌고, 그 어머니들은 되게 중년 내지 초로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죠. 이 어머니들은 또 아들이 군대 갈때그다 따라와요. 군대 문 앞에까지 따라와가지고 군대 가는 애들 다큰 애들이잖아요. 다큰 남자애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데 그 병영의 문 앞에까지 따라와가지고 거기다 돗자리를 깔고 삼겹살을 구워서 상추에 싸고 거기다 마늘을 얹어서 아들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엄마들이에요.
우리 말로 속된 말로 애끓는 모종이라는 것입니다. 애끓는 것이 정말로 애끓어. 그리고 이런 엄마들은 우리나라에 뭐온 어떤 마을에나 가도 있는 이런 엄마들. 대학원에 가는 애들도 다 엄마들이 따라와요. 대학원 입시 볼 때도. 엄마뿐 아니라 일가 족속이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서 그거 빌고, 그다큰 애들 시험 보는데 와서 빌고, 껌 붙여놓고, 울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엄마들입니다.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동네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이 너희들 모두를 잘 인도해 줄 것이다. 성령에 의지하고 안심하라. 기도를 했어요. 다들 시험 잘 보라고. 근데 거기 온 모든 엄마들이 다들 시험 잘 보라고 그랬어요.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다 시험을 잘 봐도, 전국 애들이 다 시험을 잘 봐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애들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잘라내서 밑에를 버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기도가 실현이 된다 해도 또 다들 시험 잘 보라는 우리 애끓는 모종이 꿈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 앞에서는 성령의 힘이고 하느님의 힘이고 애끓는 모종이가 다 무력한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이죠. 우리는 평준화, 고교 평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에 살면서 또 수능은 등급을 매기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은 무섭게 서열화된 것입니다. 이런 그 모순, 우리 해결할 길 없는 모순을 제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 제도를, 그 해결할 길이 없는 모순을 제도로 만들어 놓고 그 제도에다가 이 나라의 모든 청소년들, 모든 미래의 국민들을 그걸로 밀어넣는 것이죠. 아침에 보니까 경찰, 퀵서비스 자원봉사자들, 오토바이 자원봉사자, 경찰, 심지어 그 해병대 전우회 아저씨들, 해병대 전우회 아저씨들 일 있으면 꼭 나오잖아요. 군복 차 입고, 바지에 줄 세우고, 모자 쓰고, 반짝반짝하는 계급장 달고 나와가지고, 또 헌병대도 나와, 헌병대. 헌병대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그 이제 또 수험표 안 가져온 애들, 수험표 안 가져온 집에 갔다 와야 되잖아. 또 수험표를 또안 가져온 놈도 있어. 어떻게 된 애들인지. 그리고 또 집에 갔다 와야 되잖아. 애들. 집에 갔다 온걸다 오토바이로 태워서 갖다 줬어. 이게 모든 애들이 기회가 균등하게 시험을 볼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다 애들 고사장에 데려다 준 거. 고사장에 다 집어넣은 거죠. 늦게 온 애들은 다 퀵서비스로 다 배달해 줘. 수험장에. 딱 기회를 균등하게 해 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죠. 공평한 기회를 줘가지고 경쟁에 의해서 자기에 맞는 운명의 서열에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들 시험을 봤죠. 저녁 때 뉴스를 보니까 한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날 시험을 포기했다고. 만명 이상의 학생들은 시험을, 고사장에 안 왔대요. 이 학생들은 자기 생애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어디로 갔는지 난 모르겠어, 그날. 아마 집에다가는 시험 본다고 그래 놓고, 고사장에 안온 애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론가 가서, 또 그 뭐, 그참 해결할 길이 없는 그 청소년의 방황을 시작을 했겠죠. 우리는 그 만여 명의 행방을 궁금해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잘라서 버리면 안 가르치면 되니까. 안 가르치면 되니까. 가르칠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죠. 자,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봤는데, 1교시가 끝나자마자 전국의 입시 학원에서 정답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정답. 1교시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애들이 한 과목 시험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죠.
난 그런 신속함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그걸 빨리 해야 되는지. 아직 아이들은 하루 종일 시험이 남았는데, 애들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험을 보니까 그거 완전히 녹초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10시간을 시험을 본다면은, 그 긴장을 10시간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주위가 산만하고 참그 발랄하게 뛰어다니는 애들이 10시간 동안 시험을 본다는 건 참, 그 기진맥진한 일인데, 그걸 한 시간 시험이 끝나자마자 입시학원들이 인터넷으로 정답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속함이라는 것은 참 야만적인 신속함이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빨리 그걸 발표함으로써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공정하게, 공정한 기회를 누리면서 시험을 볼수 있도록 사회가 잘 배려를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도 결국 서열은 정해지는 것이죠. 등급을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 거래라고 그러잖아요. 공정 거래. 우리나라 이제 그 재벌의 횡포. 이렇게 거대 기업의 담합, 횡포, 그리고 영세상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강자와 약자 사이에 공정거래를 철저하게 하면은 그 결과는 공정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약육 강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이 분명한 것이죠. 공정거래의 결과는 약육 강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공정거래법의 가치를 부정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이 삶의, 사회의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애들을 다 몰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식을 상대로, 우리 자식들을 상대로 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아무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걔들이 배우는 거를 봤더니 되게 개념을 배우더군요. 언어 수리 능력, 언어 능력, 언어의 개념을 배우는 거, 개념. 사물의 개념. 근데 이 세상에 개념의 형태로 존재하는 사물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물은 개념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 그 자체의 고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자꾸만 사물의 개념, 사물의 정의를 가르치는, 낱말의 뜻을 가르치는. 그 사물은 즉 운동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인데 자꾸만 그것을 고정화된 개념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더군요. 우리는 사실 우리 국가와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이 평준화된 교육, 거기다 자기 자식을 맡기고, 내 자식이 평준화됐기 때문에, 그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내 자식이 평준화된 자식이라는 것에 안심할 수 있는 부모는 사실 없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준화라는 것은 물론 그 나름의 그 이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또 위선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고 내 자식이 평준화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의 욕망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을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준화가 지향하는 이상이라는 것은 또 함부로 단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도는 그런 모순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모순 그 자체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애들을 다 거기다 틀어넣는 것이죠. 강제로. 예외 없이. 참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군대가 젊은이들을 수용하듯이 그보다 더 무서운 그 힘으로 아이들을 거기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틀에. 틀에 맞지 않는 애들은 잘라서 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념화된 지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학생들이 어제 시험을 안 본 만 명의 학생 중에서 많이 나오기를 나는 무력하게도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이 고사장을 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이하고도 예, 정말 강렬한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좀 잘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서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 그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드릴게요. 예, 이제부터 편하게 예,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시면 합니다. 문학 관련된 이야기는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문학이요? 문학이요, 네. 과히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소설가 지망생이라서요. 그래서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배제하고는 질문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 김훈님 소설을 읽으면 문체가 굉장히 딱딱하신 편이라서 그 읽을 때 얼마나 단어 선택에 고심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읽으면서 제가 받는 고통이나 그 쓰셨을 때의 고통이 상상가는 그런 읽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문체, 스스로의 문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리고 막 쓰실 때 너무 고통스러우시지는 않으신가? 그런 거를 되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나는 내 책을 이렇게 내 책이 나오잖아요. 한 번도 거들떠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보다 탁 덮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지겨워서 다시는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원고를 출판사에 넘길 때도 이게 아닌데 싶어. 이게 아닌 건 내가 알겠어. 여기 넘기면 안 되는데 아닌데 하면서 넘겨요. 왜냐면 이게 아닌데는 내가 알겠는데 이게 아니면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 원고를 넘기는 나의 고통이라는 건 이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매일 그런 불안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어요. 문체 얘기를 하셨는데 문체는 나한테 아주 그 고통스러운 글쓰기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체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한 줄도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 나의 허영심이 있는데 내 허영심의 하나는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그러니까 말의 뼈대, 말의 군사를 다 빼고 말의 뼈대만 가지고 뼈대만을 가지런히 추려가지고 장편소설을 쓰려고 그래요. 이것은 정말로 도달하기 어려운 허용인 것 같은데 나로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 칼의 노래를 쓸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실천에 옮기려고 그러다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고 매수가 안 나가니까,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건 진도가 안 나가면 생계에 타격이 옵니다, 당장. 그럼 이게 다 돼야 넘겨야 책을 만들어서 살잖아요. 그, 딴 사람 뭐, 열 장 쓸 때 한 장밖에 못 쓰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그, 가지런한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비유하건대 판소리로 비유하자면 동편제 같은 글을 쓰고 싶어요. 나는 서편제라는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장식음이 많고 떨림이 많고 소리를 가지고 많이 놀고 노는 소리가 너무 많고 그런 끌리는 소리, 밀고 당기는 소리가 많은 음악보다도 소리의 뼈만 가지고 있는 동편제 소리가 훨씬 좋습니다. 나는 왜 서편제만 영화를 하고 동편제를 영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동편제 소리 같은 문체를 쓸 생각입니다. 자, 또 다른 분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산에서 왔고요. 경기도 오산에서 왔고요. 31살에 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 선생님 쓰신 것 중에 그 개라는 소설 아, 그, 예, 예. 그, 아, 죄송합니다. 당연히 아실 텐데. 그 책을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볼이라는 그 개 있지 않습니까? 참 의인화하시는 그 기술이나 문체가 참 저도 참 잘 읽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글을 쓰시게 된 건지. 두 번째는 선생님에게 있어서 글쓰기는 무엇이다? 라는 거. 세 번째는 그 요즘 뭐 저기 뉴스 보니까 뭐 예전 그 KBS 정현주 사장이 뭐 법원에서 그 가처분 신청 이제 취소 그러니까 해서 그 판결 받았고 또 YTN에서도 그렇게 받았는데 예전 그 신문 기자도 하셨고 그래서 그 후배 언론이나 요즘 언론 그 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 세 가지 정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두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은 관련이 없는 두 번째는 이 보리라는 개는 개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전에 제가 기르던 진돗개 이름이 보리였어요. 그 보리는 지금 너무 사나워서 못 기르고 딴 데다 농장에 취직시켜 줬어요. 농장 경비견으로 취직을 시켰는데 좀 잘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개가 너무 사나워서 가축병원에 데려갔더니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을에서는 기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냈어요. 아주 좋은 개였죠. 이 개 자랑을 좀 하면 안 되겠는데 걔가 너무 그 나한테는 내가 보기에 좋은 개였는데 우리 집 식구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개였어요. 나한테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뭐 우리 딸 여자를 되게 우습게 봐요, 걔가.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벌떡 일어나서 덤비고 경의를 표하는데 우리 딸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이렇게 꼬리도 안 흔들고 그랬어요. 우리 딸이 막 몽둥이를 때려주면 그걸 다 맞아. 도망을 안 가고 이렇게 네가 때리려면 때려봐라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매를 맞는 그렇게 좀 그런 개였죠. 개를 기르면서 개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 책을 읽어봤어요. 동물학 책을 읽었더니 개에게는 우리보다 청각이 100배, 뭐 후각은 200배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개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지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개는 나보다 개의 내면에는 한 100배쯤 더 많고 농진한 그 삶의 원형질이 축적되어 있는 게 분명하구나 싶었어요. 그건 아주 분명한 과학적인 얘기죠. 왜냐면 시각 후각이 뛰어나니까. 다만 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로구나 생각해서 그렇다면 내가 개가 돼서 개를 대신해서 그걸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삶의 직접성. 우리가 삶을 이렇게 우리는 삶을 직접 살기가 어려워요. 인간과 삶의 그 직접적 관계를 차단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글자입니다. 문자, 매체, 언론, 미디어, 개념 이런 것들이 인간과 인간의 삶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완전히 걷어내고 싹 제껴버리고 그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삶을 이렇게 직접 맞닥뜨리게 해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모든 관능의 감각을
개를 통해서 표현해내자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참 원대한 목표죠. 그것이 잘 표현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개라는 소설을 쓰게 된 저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진도에 갔었어요. 진도에 가서 진도께 사육하는 사육장에 가서 한 두 주일 동안 거기서 살면서 진도께를 관찰하고 진도께 사육 일지를 제가 취재를 하고 그래서 올라와서 쓴 글입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시는데 글쓰기라는 것은 저의 그 생업이죠. 우선 밥벌이 하는 생업입니다. 그것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 예술이고 문학이고 간에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저의 생업인 것이죠. 밥벌이 하는 생업입니다. 저의 노동의 생존을 위한 노동. 아주 무슨 엄숙한 것입니다. 아까 제 1열에 나선 그 퀵서비스 대여라 같은 거예요. 아주 경건하고 심오한 노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이 완성된 다음에 노동이 성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표현해내는 예술이 되는 것이겠죠. 나는 그런 점을 착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는 아주 그렇게 상식을 가지고 사는 생활인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갖고 그 속된 세속적인 질서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속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는 현세적 가치를 나는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현세적 가치. 나는 현세적 가치, 현실적 가치를 경멸하는 자들을 나는 경멸합니다. 근데 그 현실적 가치를 아주 무시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정현주 사장과 YTN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법원의 판단인 것이죠. 나는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 헌법에 보면은 나는 법을 읽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법전을 잘 읽기를 좋아하죠. 이것은 내가 세속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거예요. 헌법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관은 헌법과 법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법관은 시민사회 여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관은 자기 개인의 개인적인 그 정의감이나 뭐 개인의 신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관은 시민사회의 여론과 정반대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법의 존엄이라는 것입니다. 법관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이르기를 법과 헌법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님 일이나 YTN 그 노조의 처분도 법에 따라서 법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나는 시민의 도리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분이. 저 방금 대답하신 이제 듣고 이제 바로 이제 즉흥적으로 생각난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 시민은 반드시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시민의 불복종이 시민의 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나는 시민의 불복종은 시민의 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아무 때나 불복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불복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것은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복종이 일상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과 헌법이 헌법에 지향하는 바에는 시민적 가치가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시민이 불복종할 수 있는 때의 어떤 사례, 어떤 예를 좀 어떻게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이 불복종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은 선생님 그 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는 그럴 수가 없고 그런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어떤 그 명확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마이크가 와서.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공모도화를 며칠 전에 사뒀다가 이제 오늘 선생님 뵐 거라서 간밤에 좀 늦게까지 다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다른 작품도 차치하고 일단 공모도화 읽으면서 질문 말씀 두 가지인데, 첫째 이제 선생님이 글을 쓰실 때 굉장히 많은 조사와 취재를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작품도 보면 엄청나게 방대한 조사와 취재를 하셔서 쓰셨는데, 많이 힘든,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취재하시고 하는 그 과정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다 조사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막 직접 발로, 아까 이제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이제 풍경을 보기 위해서 되면 수농장에서 이제 몇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취재와 조사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만족할 만큼 하는 과정이,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글로 하는 과정이 많이 고되시지 않으신가라는 게 궁금했고, 두 번째 공모도화에서 저기 이제 되면 뭐 광고 문구도 써 있는데, 뭐 인간 삶의 먹이 슬픔 더러운 비열함 그리고 뭐 희망 이렇게 쓰셨는데, 그 저는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전지적인 느낌으로 쓰셨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정말 그 이렇게 세상을 보시면서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뭐 풍경을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쓰셨는데, 보시면서 어떤 감정적으로, 물론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뭐 희망, 아주 약한 자들의 어떤 이제 희망 부분도 좀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좀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정말 전지적으로 혹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신가, 개인적으로 그런 게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에 얼마만큼 어떤 개입 혹은 그런 거를 이렇게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 네, 질문 드립니다. 저는 그 글을 쓸 때, 나 자신이 세상에 갖고 있는 연민이나 서정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무정한 인간으로 돌아가가지고 세상을 냉엄하게 관찰하는, 그리고 냉엄하게 진술하는 그런 문체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도화라는 소설에는 세상에 대한 뭐 연민의 마음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글쓰기의 전략인 것이죠. 저의 전략입니다. 나는 연민을 감춤으로써 더 많은 연민을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령 속된 표현을 하자면, 너는 나쁜 놈이다 라고 내가 말해야 할 때는 그 나쁜 놈이라는 세 글자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놈은 나쁜 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나쁜 놈이라는 말을 끝끝내 안 하고 그 말을 안 하면서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자기의 연민을 드러내지 않는 글쓰기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취재나 경험이 그것이 모두 다 글의 소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극히 일부가 그 글의 소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글의 소재가 되지 못하거든요. 저는 풍경을 보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풍경과 상처라는 책도 썼는데, 나는 자연의 풍광을 보는, 풍경을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이나, 뭐 저녁 노을이나, 뭐 숲, 가을의 숲 같은 걸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근데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그 언어로 해석할 수 없는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광릉 국립수목원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와 풀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 나름의 취재인 것입니다. 아주 격렬한 취재인 것이죠.
저는 며칠 전에 북한간 상류에 가서 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봤더니 강이 거기는 상류인데 강이 아주 젊어 있더군요. 저희가 사는 데는 일산은 강이 하류거든요. 한강이 맨 하류인데 거긴 강이 아주 늙었어요. 늙은 냄새가 나서 강가에 가면은 그 늙은 이의 냄새가 나요. 흐르는 것도 겨우겨우 흘러가요. 그 바다에 닿죠. 근데 북한강 상류에 갔더니 강이 신선하고 젊고 그렇죠. 젊다고 해서 뭐 젊음이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도 아니죠. 젊음은 그 젊음 안에 또 많은 그 무식함과 그 야비함과 야만과 무질서, 혼란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젊음이 무슨 아름다움을 독점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강도 그 젊은 강이 그 분명히 젊은 표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제가 자연을 취재하는 것이 자연을 취재하는 것은 자연을 느끼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기 이전에 관찰하기 이전에 하나의 풍경으로 인간을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것은 정말로 나쁜 버릇이죠. 이것은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태도가 못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려고 해요. 인간을 보는 시선과 자연의 풍경을 보는 시선을 혼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 저로서도 힘든 일일 거예요.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공무도화를 봤을 때 방금 전에 질문이 중복될 것 같아서 네, 제가 대부분 나쁜 놈이 많이 나빠야 되는데 나쁘지 않구나 그냥 쿨하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답을 주셔서 그건 이제 질문을 빼겠고요. 자전거 여행에서나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화를 세세하게 소개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남한산성에서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죠. 과거사를 얘기했을 때 그때는 제가 지금 아까 동편제, 서편제 하셨는데 남한산성은 서편제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애 끓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선생님은 애국자이신가? 네. 자전거 여행에서도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궁금합니다. 애국자이신지. 나는 이념화된 애국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쓴 남한산성 이라는 소설에도 그 애국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립된 성 안에서 그건 정말 절망적으로 고립된 성이죠. 외부와의 교신이 차단되고 양식도 없는 그 추위에 다 얼어 죽는 성인데 그 안에서 고립된 성 안에서 도망가야 살 길이 있다고 해서 성벽에 뚫린 개구멍을 통해서 성 밖으로 달아난 자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나는 한 소설가로서 그들의 선택으로서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조국이 목숨을 바치기를 요구했을 때, 대체 개인의 목숨을 강요하는 조국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유인들인 거죠, 자유인. 그것은 물론 그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긍정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사람도 우리는 긍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문학의 길입니다. 그 남한산성 안에는 그 본래부터 그 성 안에서 자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 농토가 있고 성 안에 자기 가족이 있고 그 대대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조선, 조종과 조선이라는 나라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이 그 성 안에서 자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조선 임금이 나라를 다 들어먹고 그 성 안으로 도망을 오니까 통나라 군대가 따라와가지고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살던 백성들은 임금 때문에 살 수 없이 된 것이죠. 임금이 딴 성으로 갔으면은, 딴 데로, 딴 동네로 갔으면은 자기네들은 그런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는 남한산성을 쓰면서 많은 자료를 찾았는데 내가 원하는 자료를 못 찾았어요. 내가 원했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이런 거였어요. 그럼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온 조선 임금과 조종을 욕을 했을 것이다. 아주 가혹한 욕을 퍼부었고 저항을 했을 것이다. 그게 어떤 욕설을 퍼부었고 어떤 저항을 했는지의 기록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을 기록한 사람 역사는 없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저희 상상력으로 어느 정도 복원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그렇게 이념하던 애국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들이 그들의 일상에 충실함으로써, 일상적인 농업활동에 충실함으로써 훨씬 더 고귀한 애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념하던 애국자는 아닙니다. 선생님 그 예전에 쓰신 에세이나 이런 거 보면 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글들을 쓰셨고 또 최근에 뭐 포털 사이트에 그 추천하시는 책 100권에도 거의 30% 가까이가 시집인데 정작 선생님께서는 시를 안 쓰시잖아요. 선생님께 그 시라는 것이 어떻게 선생님 문학 작품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며 또 어떤 의미를 갖고 특별히 다른 장르보다 이렇게 애착을 갖고 계시는 뭐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뭐 자전거를 비롯해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편애하시는 매우 애착을 갖고 계시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사물이든 사람이든 뭐 김용택 시인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렇게 선생님을 이렇게 갑자기 웃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해요 말고 이렇게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다가도 또는 우울하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화색이 돌게 만드는 존재나 사물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시를 못 씁니다. 나는 시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상해요. 이걸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말하자면 질투가 나고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너무 도대체 내가 보기에 별로 머리가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뛰어난 시를 쓴 걸 보면은 도대체 나는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요. 내가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가령 김서월, 산유화라는 시는 나는 아주 좋아하는 시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명사가 세 개가 나와요. 주어가 산꽃새, 산꽃새. 한 음절짜리 가장 단순한 우리 모국어 세 개. 그만 나와. 딴 거 안 나와. 산꽃새. 그 동사는 피내, 운해, 진해, 산해. 자동사 네 개. 그것도 한 음절짜리. 이렇게 요 일곱 마디, 일곱 글자를 가지고 그 놀라운 우주 자연의 순환, 자연의 순환하는 그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는 자의 저만치 제껴져 있는 인간의 소외를 그린 거예요. 일곱 글자를 가지고. 그것도 한 음절짜리, 원 실라블. 그걸 보면은 끔찍하죠. 야, 이것은 정말 김서월이 아니면은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랑 나는 도저히 상상을 하면 안 되겠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더욱 놀라운 게 그 이입니다. 꽃이 주격조사 이. 그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것을 가령 꽃은 피네라고 했으면 어때요? 그건 많이 망한 거죠. 산에는 꽃은 피네 이러면 그게 김서월이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조사 하나를 의해서 씨가 되고 씨가 또 망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분은 이렇게 육감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가령 대학 교수가 되고 무슨 고시를 해서 법관이 되고 공학 박사가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것은 조금 열심히 하면 다 될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좋은 시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 특별한 간택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재능은 사회의 공적인 자산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시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좋아하되 내가 이렇게 환장하게 기뻐하는 게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나는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점심 시간 때 애들이 그 여학생들이 그 모여서 놀잖아요. 점심 때 한 50명쯤은 뛰면서 놀아요. 그걸 이제 들여다보는데 그 울타리를 보죠. 그럼 걔들이 이렇게 까르르 웃는데 그 한 애가 웃으면 다 웃어버려요. 근데 그 웃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한 애가 웃으면은 한 불과 3, 4초 안에 그 애들이 다 웃어버려요. 그걸 보면은 막 꽃이 막 피는 것 같고 그 너무 좋아요. 그걸 보면은 야 인간은 정말로 아름답구나 싶어요. 인간의 아름다움은 의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애들을 보면 학교를 자주 가죠. 학교 경비 아저씨가 날리면 이상합니다. 요새 또 여러 가지 사건도 많다는데 저 늙은이가 왜 와가지고 그 운동장 옆에 벤치에 앉아서 애들을 쳐다보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쁜 날, 기쁜 순간이지. 그리고 방과 후가 되면은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남학생 여학생들이 막 깔깔대면서 우리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우리 동네가 정말 좋은 동네구나 싶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잖아, 어디 가나. 그게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재미없죠. 다음 분이 얘기. 감사합니다. 저는 소설가 김은 씨 부담도 자전거 여행 가기는 싫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임의에서 번역하시면서 계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그때도 계속 자전거를 타셨을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수능 시험 친 애들을 개념화된 틀로 공정거래처럼 집어 넣어놓고 결론은 대안은 없다. 무력하게 바라볼 밖에 없다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더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대한 대안 날 보고 제시하는데 아니 그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이게 자전거 타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그런 것도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을 남 앞에서 말할 만한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날 보고 또 4대강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그럼 내가, 아니, 세종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또 FTA 때는 그 FTA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그 신문을 보면, 그 신문도 한심한 소리 써놔요, 매일. 사설을 보면 이것은 국민이 판단하는 문제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뭐랑 계속 써놓고, 그 결론을 보면은, 아, 이런 것은 다 국민이 판단해, 국민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국민인데, 아, 나는 국민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 그럼 그런 거를, 그런 엄청난 일을 국민이 판단해야 된다면 국회는 왜 있고, 나 대학은 왜 있고, 전문가는 왜 있고, 아니,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그게. 그걸 그렇게 써놓으면 마치 그것이 민주주의적인 그 말을 써놓은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 말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 그야말로 공허한 말로 써놓은 것이죠. 국민, 그리고 그런 걸 판단할 국민은 없어요.
아니 대통령을 어떻게 누굴 뽑냐? 국민의 판단을 이루죠. 어? 그 운하를 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한테 FTA가 이득이 되느냐 뭐 손해가 되느냐 어찌 국민이 판단하겠어. 그런 마찬가지로 교육 문제는 제가 말할 계제가 아닌데 저의 개인의 심정을 말한다면 우선 대학교가 지금 인문주의 교육이 쇠퇴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것은 엄청난 비극일 것입니다. 대학은 지금 그 취직시험 공부를 가르치는 데서 나는 그것은 대학의 태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주 세속적인 현실 논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대학을 나와서 밥벌이를 하는 인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인문주의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 인간의 인격, 인간의 위엄, 이것은 자기가 자기 밥을 벌어먹을 때 비로소 그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죠. 아니, 자기가 자기 밥을 벌어먹지 못하면은 그 인권과 그 인간의 존엄을 어찌 사회에서 그걸 죽을 때까지 그걸 보장해 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논리로 볼 때 우리는 고등학교를 나와도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무슨 대입의 문제라든지 그 밖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임금 구조를 개선해서 고졸의 임금이나 대졸의 임금이 별 격차가 없이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살 수 있게끔 사회를 만들어 놔야죠. 나는 요새 목수들을 보니까 아주 희망적이었어요. 우리 동네 집 짓는 공사장에 가면 젊은 목수들이 많아요. 옛날에 목수라면 되게 늙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젊은 30대 목수들이 집을 쳐요. 난 그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집은 처마 밑에 올라가서 다 못을 박아서 집을 짓는 목수들을 봤어요. 그 사람은 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당당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 주인집에서 밥을 해줘도 안 먹어요. 점심 때 되면 자기가 나가서 밥을 먹고 와서 다시 일을 하고 자기 차를 몰고 또 퇴근하고 많은 임금을 받아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좀 과학적으로 현실을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보지를 말고. 그런 그 임금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분이 말씀해요. 예, 저는 공무도화로 다시 돌아가서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도화가 웹에서 연재될 때 본 적은 없었고요. 책이 나왔을 때 저는 공무도화라는 그 원작 때문에 아 이건 아주 다 싫다고 가는 남자를 죽음으로까지 따라간 아주 끈적한 여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김훈 선생님이 아 이제는 사랑 얘기를 쓰실 건가 보다 하고 책을 샀습니다, 사실은. 책을 다 읽었는데요. 이건 뭐 물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다는 거 말고는 왜 공무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사랑 비슷한 거는 문정수 기자하고 노무키의 관계인데 끈적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책 안 읽으신 분들께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공무도화라는 시에서 받으신 인상과 또 그걸 제목으로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무도화를 배웠습니다. 그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강의 이쪽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가다가 빠져 죽었죠. 이 자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랬던지를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무서웠죠. 그 부인이 그걸 말리다가 죽었다고 기록에 되어 있는데 그 부인의 죽음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 남편을 목각에 붙잡으러 들어갔다가 죽은 건지 아니면 남편이 먼저 죽으니까 너무 슬퍼서 투신 자살을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 두 개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옛 기록에는 그 구별이 없어요. 하여튼 부인이 같이 죽었다는 얘기만 나오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그 뱃사공이 듣고 자기 아내 여우기한테 말했더니 여우기가
그 고무를 치면서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내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두려움, 저 너머로 가려는 인간의 소망, 그리고 또 가지 못하고 강에 빠져 죽는 좌절, 그 좌절을 또 이쪽에서 보는 인간의 그 지극한 슬픔, 그런 것들이 그 고등학교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은 그런 무서움을 가르쳐 주지를 않고 들었다 외우라기만 했어요. 외우라. 모대험 시험 점수 안 주고. 자, 그러니까 참 그게 하지만 그냥 개념만 가르친 것 같아요. 개념화된 것만 그 틀 안에 애를 집어넣는다 그랬던 거죠. 그때 그 느낌과 그런 무서움을 가지고 한 40년 후에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저의 소설에는 그 공무도화라는 제목의 그 스토리는 직접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아마 그 먼 바탕에 그것이 깔려 있겠죠. 그것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매우 실망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뭐 처자식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이것이 그런 관계를 좀 떠나서 그런 관계가 얼마나 인간을 속박하고 또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떠나고 인륜의 관계까지도 떠나서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것이 인륜의 관계죠. 그건 우리가 태생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새들은 인륜의 문제가 없잖아요. 금수는. 홀홀 날라다니니까. 그런 인륜의 문제, 애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관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런 속박에 계속 갇혀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도화에는 그런 인륜의 관계를, 그 인간의 관계를 벗어나려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과 좌절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저는 새로운 관계로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관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앞으로 좀 써보려고 합니다.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본문 무슨 말을 하는지 뭐 그렇죠? 그 둘러붙어 사는 건가? 아 그런 건 뭐하죠? 그렇겠죠. 그 아니면 뭐겠어? 아 저는 사실. 오늘 김은 선생님께서 오셔서 수능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들이 정말 합법적으로 모의를 해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감옥 같은 범죄 현장인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몰아넣는 그 수능에 아이를 두 번씩이나 몰아넣은 엄마거든요. 제가 저 아들이 재수를 했는데 어제 수능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 현장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어제도 그냥 같이 나와서 걔 보내면서 저는 출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짚어주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해결될 수 없는 모순된 제도라는 거를 알긴 아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비열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가 내 아이를 놓고 그런 것을 정말 절실히 이렇게 깨우쳤는데 그래서 그랬거든요. 재수를 하면서 얘가 뭐 남한산성을 보고 엄마를 부탁해를 보면은 제가 눈을 흘리면서 너 재수생이야?
걔는 이과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지금 김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 독자가 100만 이상이신데 67만 명이 수험생이면은 그 부모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2,300만 명. 그들한테 어른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더러운 비열함. 그런 어떤 제도를 문학으로 다음 작품에 형상화해서 그것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글쎄, 나는...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감히 드리고 싶네요. 나는 어제 수문고사장을 보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읽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 소설가를 생각했어요. 톰 소어의 모험과 미시시피 강의 생활, 하클베리 핀의 모험을 쓴 소설가죠. 나는 그런 소설을 읽고 자랐습니다. 특히 그 하클베리가 재미있죠. 하클베리는 고등학생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모든 기성체제와 제도에 반항하는 발랄하고 건강한 문제아죠. 하클베리가. 우리는 왜 하클베리 같은 애들이 없을까 생각했어요. 하클베리 같은 애들이. 그 톰 소야도 나오는데 톰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크가 더 재밌어요. 하크가 그 톰의 그 말하자면 형님이에요, 형님. 톰은 하크가 하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작가들, 그리고 미시시피 강의 생활에서 보여주는 그런 건강한 문제아들을 그린 소설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작가들이 참 직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이런 입시 제도 하에서는 그 아이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많은 문학 작품이 나와야 되고 뭐 다 나와야죠. 판소리, 뭐 뮤지컬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당까지. 그런 것들은 무대에 올려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의 절규를 하고 그걸 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많은 하클베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답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분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처음에 선생님 딱 책을 처음 보자마자 오, 이 책이 스트레이트 기사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딱 제가 오늘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버스에서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까지 딱 한 장 남겼는데 선생님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선생님 조금 더 늦게 왔으면 다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3시간 만에 그 재미있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읽었는데 일단 들은 느낌이 참 신기한 게 문체랑 저자가 느낌이 이렇게 일치하는 게 좀 신기하고요. 그리고 좀 엉뚱한 질문인데 노무키가 냉장고에서 나또를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습니까? 저는 갑자기 나또가 나온 게 좀 신기했어요. 이게 청국장도 아니고 제가 일본에서 생활하다 건너와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갑자기 나또가 와서 신기하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이 부분에서 웃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기 전에 1층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부분에서 빵 터졌거든요. 웃어가지고 혼자 막 키득키득거렸는데 그 산소고압통에서 담배를 꺼내서 그런 그 터져 죽는 분이랑 또 변소통에서 담배를 피다가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터져서 죽으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소재가 어디서 나온지 그게 궁금한 질문 두 가지. 그 노무키가 냉장고에서 낫또를 꺼내잖아요. 그 왜 청국장이 아니고 낫또냐 이런 얘기. 아니 저 선생님 낫또를 좋아하시나? 이전 진대에서 일본 잘 나왔었고 낫또 때문에. 근데 그거는 청국장은 안 돼요. 청국장 꺼냈다고 있으면 안 되지. 그 분위기가 다 깨지잖아요. 이게 냄새가 나고 이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밤에. 간단한 야식을 먹는데 청국장을 끓여 먹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청국장은 그 중년 부부들이 이렇게 오래 산 중년 부부들이 끓여서 이렇게 먹는 거. 낫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리고 고압산소통에서 죽는 거. 그것은 참 그 부분은 제가 고압산소통에서 죽는 것 그리고 변기통에 빠져 죽는 것 그 부분을 쓸까 말까 하다가 썼는데 그런 걸 그 삶을 내가 너무 조롱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뺄까 하다가 또 그 이런 것도 삶의 한 우연한 비극이지 싶어서 넣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아주 오래전에 덜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나 있었어요. 한 70년대, 80년대에는 연탄가스로 사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연탄가스가 지금은 이제 연탄을 안 쓰잖아요. 그때는 사망, 겨울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연탄가스 중독이었습니다. 아궁이에서 연탄가스가 올라오면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면은 그 병원에 가야 돼요. 그 고압산소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압산, 그러니까 그 인류 병원들은 고압산소통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고압산소통을 설치한 병원은 되게 그 시립병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탄가스에 중독돼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민들이었어요. 그 고압가스통의 비용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급 병원들은 그걸 아예 고압산소통을 갖다 놓지를 않았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거기서 사람들이 죽고 그런 기업들이 나가지고 그걸 더듬어서 쓴 것입니다. 그 부분 지어낸 것은 아닙니다. 예,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 들으면서 제가 수능 풍경에 대한 묘사를 들으면서 떠올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쓰셨던 대학 졸업식이라는 에세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에세이를 보면 원경부터 정경까지 다 묘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로즈업 하셔서 각 장사치, 뭐 사발면, 뭐 김, 그 오뎅국에서 나오는 김, 그리고 애 끓는 모정과 애 끓는 부정 그런 전개 방식이 굉장히 흡사하게 쌍둥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 느끼신 것과 근데 그 글은 거의 8년 전쯤 기자 시절 쓰신 글이란 말이죠. 그러면 8년 전 기자 기문에서 작가 기문으로 바뀌시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셨는지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느낌이 별로 안 바뀌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사물을 바라보시는 특별한 법칙이 있으신지 기준이 있으신지 그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기자를 하다가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그 관찰자의 시선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관찰자라는 것은 그 가치 판단을 개입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들여다보고 모든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 대학 풍경을 묘사한 글도 그런 것이었죠. 우리나라 대학 졸업식처럼 저런 세상에 유례없는 난장판은 없어요. 온갖 동네 잡상인들이 다 오잖아요. 떡볶이, 무슨 그 뻥튀기, 그 번데기, 무슨 뭔가 다 와요. 오뎅, 핫도그까지 다 와요. 그 안에 가득 차죠. 학교 안에. 그리고 총장은 이제 연설을 하죠. 총장의 고별사를 하죠. 그럼 아이들은 거의 듣지를 않아요. 다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 지네 엄마랑. 그럼 앞에는 말뚝, 뭐, 정경대학, 뭐, 문과대학, 법과대학, 이 말뚝만 있어. 말뚝 앞에다 대고 하는 거야, 총장은. 사강모를 쓴 교수들이 다 단상에 올라가지고. 근데 지 부모들은 그걸 단속을 안 해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총장의 마지막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하고 나가서 사진 찍기를 원하는 엄마들이에요. 끌어안고, 아이고, 내 새끼하고 핫도그 사주고.
핫도그를 먹여. 사각몽을 쓴 젊은이들이 핫도그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참 끔찍한 가공할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시플린은 전혀 안 된 젊은이들이에요. 훈련이 안 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냥 날라리지. 말하자면 디시플린이 안 된 것을 날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그걸 단속을 안 해요. 그런 걸 보니까 참 한심한 곳이죠. 졸업하는 놈보다 꽃장사가 더 많고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풍경은 그렇게 교양이 없는 풍경이 되고 말았어요. 교양 없는 풍경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이제는 대학이 저지경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형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삶의 형식. 응? 형식. 우리는 뭐 자유로운 교육을 한다고 해서 형식이라는 게 별로 필요 없다. 형식주의라는 것은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나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무너지면은 그 내용이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라는 것은 형식 속에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무너진 다음에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형식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내용을 유지시키고 내용을 버티고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늘 형식을 중요, 삶의 형식에 형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 형식과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형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식이 그렇게 형식을 무시하고 그런 난장판을 버려놓으면 그 졸업의 정신도 무너지는 것이지 어찌 그렇게 무너진 형식 속에서 그 내용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점에서 매우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 형식주의자고 형식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또 다른 분이. 시간이 긴 문답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요. 이제 금요일 저녁인데 좀 훈훈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그 마지막 질문은 꼭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 저 선생님의 이제 수능 관련 얘기도 잘 들었는데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수능을 친 학생인데요. 그 수능의 시선이 저희는 어른들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그렇다고 보는데 막상 제가 느꼈던 반은 그 고등학교 3학년이란 그 시간 동안은 이제 각 반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과 1년 동안 부대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시험이란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가 배울 수 있던 것에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단지 그냥 슬퍼할 만한 그런 일들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는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등장인물도 많고 또 각 사건들도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선생님께서 하지 못하신 얘기도 참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장인물이 다른 소설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 소설이 끝날 때 이 소설이 끝이다라고 느끼는 시점은 언제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끝맺음을 하셨는지 그냥 문득 궁금해져 왔습니다. 지금 대학생이세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으셨구만. 응? 성적이 좋으셨. 그 몇 등급 하셨어? 그 수능이 그렇게 좋았다면서. 그렇다면 참 다행이고, 좋은 일이고. 많은 학생들이 다 저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소설을 끝내는 시점이 언제냐? 근데 그 끝날 때쯤 되면은 기진맥진해. 기진맥진해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쉽게
구도를 정리하는 거예요. 야, 너무 먹히니까 빨리 여기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나는 여자가 나오면 힘들어 하거든요. 소설 속에 여자가 등장하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칼의 노래를 쓸 때도 여진이 나오잖아요, 여진. 여진이라는 여자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 여자가 끝까지 살아있으면 정말 내가 힘들어요. 내가 초장에 야, 이건 죽이자. 죽은 걸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일을 쉽게 좀 정리해.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정리해 놓고 나가는데 끝날 때쯤 되면 알아요. 아, 인대다. 그 인대가 왔다 싶으면은 절대 때를 안 놓치고 펜을 던져버리고 끝내죠. 그때는 내가 정확히 알아. 아, 이때, 때가 왔구나. 이때다. 이때를 놓치면 또 쓰게 되니까 그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만 두는 거죠. 예, 마지막 공무도와 이야기로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질문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다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 의미 있는 그 저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손 들어주셔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오늘 멀리까지 와주신, 김훈 선생님, 그리고 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